정자 얼려. 저도 그게 맞다고 봐. 하루빨리 얼려놓는 게 낫다고 봐. 나는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대성 나중에. 우리 준원아. 우리 둘이 뭉쳤어 오랜만에. 그래 준원아. 잘 지내지? 너무 외로울 때 여기 또 다른 집 있으니까. 집 대성 한 번만 나와달래. 잠이 확 난다 갑자기. 曹正勋日前做客大神的网络节目，跟老婆公民一样很关心大神感情生活的曹正勋，非常诚挚的推荐大神去冷冻精子。这真诚的模样实在是太爆笑。 대성이 결혼 언제? 정자 얼려. 아 형 지난번에도 형 계속. 아 정자 얼려. 야 왜냐면 형 저번에 얘기 아니, 제가 얘기한 좋지. 너 어디서 얼려? 냉동실에 얼릴 순 없잖아 그냥. 정자은행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자은행 가면 돼. 근데 이게 얼리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럼. 근데 나도 근데 그때 이제 거미 누나 공연 가가지고 형이랑 동욱이랑 세븐 형이랑 이제 진지하게 그 정자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봐. 하루빨리 얼려놓는 게 낫다고 봐. 나는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대성 나중에. 而一起合作过电视剧《瓦泽的良人》，两个同剧演员景智源师，大神表示，因为怕被觉得是蹭热度，而不敢合作景智源，最后跟在镜头喊话，邀请景智源来上节目。 마지막 그 아직도 있어요 단체방이 우리. 아 진짜? 북돈이랑 희진 누나, 지원이랑 구쌤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 단체방에. 그렇구만. 근데 지원이한테 연락을 못 하겠다. 연락해 그냥. 아 평소 같으면 하는데. 지금 하면은 괜히 또 내가 지원이의 유명세를 얘가 나를 이용하는 건가 이 오빠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까봐. 네. 아 그래도 연락해봐. 왜냐면은 번호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얼굴 좀 두꺼운 MC였으면 이런 게스트 이렇게 힘쓸 텐데 그러지 못한 저라서 아주 잘친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 지원이한테 한번 야 이번 기회로 좀 헹구고. 지원이 진짜 착하거든요. 우리 지원아. 우리 둘이 뭉쳤어 오랜만에. 그래 지원아 잘 지내지? 요즘 바쁘지? 여기저기 많이 다니더라. 가끔 이제 한국 들어오면 너무 외로울 때 여기 또 다른 집 있으니까 집 대성 한 번만 나와달래.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나와줘. 한번 지원아 한번 연락줘.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어. 오케이. 땀이 확 난다 갑자기.